아, 집이 이러면 어때요? 음식만 맛있으면 되지. 어? 식당이에요? 예. 그럼 식당에 무슨 간판도 없어요. 손님들이 잡수고 가서 또 입 쏘면 내가지고 찾아오시고 찾아오시고 그래요. 아이고 눈치채셔 계시면 이것이 식당입니다. 아, 집은 별로 상관없어요. 아유, 집에서 맛이 나오는가요? 예. 손에서 맛이 나오는 거지. 토속적인 음식 먹으려면은 깔끔한 것보다는 옛날 정이 이렇게 묻어나 있는 이런 집이 더 맛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이런 집이 뭐 동치미 막국수 뭐 이런 거가 좋은 것 같아요. 메뉴가 뭐라고요? 동치미 막국수. 바로 동치미 막국수 집입니다. 조심만 해도 시원하다. 면이 아주 담백하고 고소하면서도 맛있어요. 네, 메밀이 좋아요. 메밀이 포로수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딴 데보다. 또 얼음을 이렇게 동동 띄워 먹으니까 정말 여름에 먹기 딱이네요. 와, 맛있겠다. 매일같이 전국에서 몰려든 손님들 이방 저방 꽉 채웁니다. 아유, 그런데 손님 놔두고 사장님은 어딜 가셨나 했더니 반죽이요? 막국수 넣고 반죽하잖아요. 반죽은 지금 해요? 해야죠. 손님 오셨잖아. 미리 면을 뽑아 놓으셔야죠. 안 되지요. 면을 미리 뽑아 놓으면은 못 먹어. 순서가 오면은 물 갖다 드리고 주문 받고 그리고 막국수 나오면 막국수 반죽부터 들어가고. 아이고. 어머나. 이곳은 손님들이 주문을 하면 그제서야 반죽을 시작합니다. 어머, 어머. 그렇다 보니 30분 기다리는 건 예사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주 오래 기다리시는군요. 기다리다 힘들어가지고 내 청주서 왔거든. 청주서. 말씀 더 있겠어요. 청주서까지 왔는데 뭐 이거 언제 먹어 그래. 아, 그러니까 그때 손님 한 사람 한 사람 원정마다 새롭게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맛있게라고. 대위가 와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손님들 경치 구경으로 배고픈 갈래 보곤 합니다. 뭐야 저거? 뭐야? 새. 새. 40년이나 된 세월만큼 손님들 역시 단골들이다 보니 늦게 나온다고 항의를 하거나 가버리는 분들은 당연히 없겠죠. 드디어 막국수가 만나는 순간, 역사적인 순간. 오이, 얼음 동동 시원한 동치미 국물 얹어주시고. 정성스럽게 완성된 막국수의 맛은 그래요. 맛있네. 30분 동안이나 기다려서 3분만 하셔서 천천히 좀 드세요. 기다린 보람은 있어. 맛은 있어. 보통 이게 이제 메밀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 질기지 못하거든요. 쫄깃한 맛이 쫄깃한 맛이 없는데 이 집은 메밀을 많이 넣으면서도 쫄깃한 것을 유지시키면서. 아유, 막국수 맛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이 쫄깃한 면발에 있는데요. 팔 힘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 이거. 이거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래야지 이렇게 반죽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 손에서 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반죽이 잘 된다. 남자들이 반죽을 좀 해서 바로 수십 년간의 손반죽 덕분입니다. 깨끗하죠? 그래도 네? 손에서 나온 반죽이 완성이 되면은 옥석에서 메밀면을 뽑아내는데요. 찰랑찰랑 윤기가 짜르한 메밀면이 완성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하나. 미리 면을 삶아 놓지 않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삶아 놓으면 이게 미리 삶아 놓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떡이 되죠. 이거 잡수겠어. 이거 숟가락 떠 먹어야지. 이봐, 떡이 됐잖아. 메밀에는 점성이 없어 메밀의 함량이 높을수록 면발이 쉽게 건조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장사 손님이 못 잡수고 가시는 한 있어도 이거는 즉석에서 눌러서 해드려야지 아무리 바빠도 이거는 안 돼. 철학이
야, 이제야 팽팽한 면발.